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요.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또 전 세계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뭐 저의 전망도 중요하고 뭐 시황관도 중요한데 분석, 그러니까 지금 현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힘이 없고 미국 올해 되게 주도 국가 역할을 했던 미국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거나 아니면은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좀 악재로 섞여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아니면 요거는 오히려 방향은 좀 바뀌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거를 좀 가려서 좀 봐야 뉴스들이 이제 시황이 안 좋으면 이제 그 거기에 관련 뉴스 레포트도 사실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러니까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게 나올 건지 아니면은 계속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건지 그런 거를 좀 가름말을 한번 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 이런 것 같아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항상 조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경제가 뭐 엄청 안 좋습니까? 아, 뭐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엄청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 건지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럴 때는 시장이 막 급변할 때는 월별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이미 뭐 되게 빨리 나와봤자 보름 이전의 것들을 나타나고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는 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구글 모빌리티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고 많이 있는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얼마나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건지 어떤 나라는 좀 오히려 좀 줄고 있는 건지 요 일별 데이터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게 독일하고 미국의 경제활동 지수를 구글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 지수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일단 꼬리 부분 한번 먼저 봐주시겠어요? 미국도 살짝 꼬리 드네요. 예, 미국도 독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많아요. 많은데 경제활동이 굉장히 막 바닥으로 치솟고 있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지금 현재 경제 데이터가 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정부가 문을 걸어 잠그면, 그러니까 락다운을 하면 경제 가 위축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락다운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굉장히 곧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됐죠.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락다운을 한 상황이고 이번 주 들어서 네덜란드가 되게 강도 높은 봉쇄를 지금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초록색 화살표 쳐놓은 거가 보이실 거예요. 지난해 연말에 독일이 전면적인 락다운 조치를 할 때 경제 저게 작년 연말입니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경제 입장에서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강도의 이동 제한 조치 그리고 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스 플로우를 쫙 보면은 한국과 마찬가지 뭐 10명 이상 뭐 모임 금지라는 이렇게 전면적인 락다운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가려서 하는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부. 예, 요런 이렇게 이동 제한의 강도는 높이지만 막상 이 락다운을 걸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락다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제도 다시 한번 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판단은 안 서요. 일단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저게 독일과 영국과 미국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왼쪽이 독일, 영국이죠. 네. 그렇죠? 그 독일
사실 그럼 영국부터 보실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플랜 B라고 해서 빨간색이 영국. 예, 빨간색이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별로 해서 6만 명. 어이. 저게 일주일 평균한 거여서 뭐 어떤 날은 뭐 7만 명, 8만 명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개시하고 난 이후에 최악인 상황인 거고 지난해 연말에가 영국이 최악이었는데 그거에 근접한 수준까지 코로나는 확실히 조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참고로 6,800만이에요. 네. 인구가 우리보다 뭐 좀 많고 많이 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예,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이기는 한데 지금 저런 상황이고 독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뉴스 플로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상황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물론 여러 의료진 분들도 고생하시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고생은 하시지만 제가 요즘에 저 독일의 확진자 수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저걸로 보면 꺾인 걸로 보여요. 이제 물론 겨울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오미크론이 워낙 이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조금 수그러드는 듯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봐왔다 보니 네. 이제 독일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섣부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씩 그러니까 이동 제한 조치를 여러 가지를 예전처럼 락다운은 아니라고 해도 걸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조금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6,8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네. 확진자가 6만이라며요. 네. 하루에 그럼 1,000명 중에 한 명 걸리는 거예요? 왜 이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걸려서 걸린 사람들이 누적으로 얼마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검사 받은 사람 중에서 걸리는 거지 검사 안 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 다 걸린 거 아니야? 네, 하루에 6만 명씩 걸린다고 그렇죠, 쳐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검사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 6만 명씩 1년이면 6,800만 명 인구에 하루에 6만 명 걸리면 0.1%씩 걸려 나가는 건데. 네. 3년이면 다 걸리는 거네요. 그냥.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그렇죠. 이미 오랫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면 네. 이제 영국 같은 차트를 보면은 저게 우리가 다른 국가들도 다 저런 식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할 만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최근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실은 쭉 뻗어나가고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며칠이지만 이게 막 가파르게 계속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건 아닌가 보다. 일단 나라들이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일부 이동 제한 조치하는 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저때 최고치가 너무 치솟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저기서 더 영국 같은 모양으로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약간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예. 여기에 오늘 동아시아 차트는 가지고 왔지 않았습니다만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이 이번 여름에 고생했던 국가들의 확진자 수는 여전히 되게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국가들을 쫙 뿌려놓고 저희가 보죠. 이 나라가 되게 심해졌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경제는 비중이 큰 나라인가? 공급에서 중요한 나라인가? 수요에서 중요한 나라인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데이터들을 보는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단연 조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이 독일이나 영국, 미국, 뭐 동아시아의 상황,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동일한 강도와 동일한 각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미리 좀 고생을 하고 조금 지금 한숨 돌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지금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같은 국가들도 섞여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백신 저 나라들이 지금 그 백신을 제일 많이 빨리 맞은 나라들이잖아요. 영국이.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천은미 교수님하고 제가 다른 데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백신의 유효 기간 그게 이제 최고점이 이제 뭐 3개월서부터 쭉 낮아져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백신 효과가 상당히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영국도 보면 거의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이니까 집중적으로 백신을 투여한 그 기간에서 좀 낮아지다가 3개월 이후로 가면 백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네. 3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보건 전문가분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부스터샷이 지금은 우리가 그걸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최선의 방어책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스터샷 열심히 맞고 있죠.
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에 대해서는 계절도 사실은 매번 경험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1월, 2월까지 대부분 국가들 겨울인데 북방구에 있는 국가들이 겨울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영국 같은 거 데이터 보고 뉴스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가가 영국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코로나 데이터부터 업데이트를 드렸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헤드라인 이렇게 뽑아봤는데 미국의 연준의 매파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이제 G2인데 미국이 한쪽에 한 축에 있고 중국이 한 축에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이 매파 쪽으로 막 돌아선다라고 하면 중국이 조금 부양해주면 사실은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가지는 파급력은 미국이 훨씬 세지만 네. 뭔가 이렇게 약간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은 미 연준은 이제 매파 색깔을 굉장히 빠르게 칠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부양은 살짝 아쉬운 상황이 요 며칠간에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예, 금융시장이 좀 공경에 처한 주요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중국의 LPR 금리 낮춘 거는 이제 계속 뉴스부터 쭉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3페이지 차트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분기마다 FOMC는 1년에 8번 해요. 근데 분기마다 한 번씩 뭐를 하냐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는 기준금리를 한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예상을 점도표. 점도표를 찍고 네.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망치를 조금씩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다. 근데 저게 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지난 그러니까 지난 9월의 회의 때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저런 정도의 속도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 이 주황색인가요? 노란색 선이 이번에 회의의 결과입니다. 저게 사실은 매번 이게 분기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이렇게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변해도 0.1 정도씩 0.1도 안 되는 폭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지금 내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원래 연준 기준금리 뭐 한번 올릴까 말까 연준 위원들이 봤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1%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스탠스를 바꾼 게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호재도 호재로 반영하지 못하고 악재는 더 큰 악재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이 아닌가 네. 이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순 정도에 미국 물가가 또 발표가 되는데 12월 숫자죠. 12월 숫자는 7% 넘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7% 근접하기도 했고 한 달 더 높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3월에 발표되는 2월 수치부터는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월가에서도 봄이 되면 물가 우려는 좀 수그러들 거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물가의 피크아웃 시점이 워낙 지연되다 보니 숫자를 봐야 내가 결정을 믿겠다. 하겠다. 예, 라는 심리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연준도 데이터에 굉장히 데이터를 확인하지도 않고서는 정책을 갑자기 비둘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연준조차도 물가가 확실히 조금 낮아지는 거를 봐야 다시 조금 원래 하던 대로 페이스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아 어제 좀 요즘 좀 장이 안 좋아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야지 되나 이게 좋은 내용이든 싫은 내용이든 좀 찾다 보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조금 의외예요. 4페이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좀 빠졌죠?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국제유가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국제유가가 지금 네. 고점 대비해서는 10%가 아니라 15% 빠졌죠. 정도 이상 빠졌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시차를 두고서는 낮아지고 네. 이게 소비자 물가를 낮추고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가가 낮아진 거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병목 현상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 싸게 낮아진 유가를 막 국내로 가지고 와서 주유소에 풀어야 이게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 휘발유 가격인 거거든요. 미국의 국내 휘발유 가격. 근데 그래서 이제 낮아진 국제 유가를 원유를 빨리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풀어야 휘발유 가격도 낮아지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유가가 이미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사실 높아요.
확실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가 국제유가 빠졌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예전에 만약에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두 달, 세 달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레깅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병목 현상을 우리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반도체, 뭐 차량용 뭐 부품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정말 휘발유마저도 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데이터를 뭐 저만 보겠습니까? 월가 투자자분들도 보고 미 연준도 보겠죠. 그러면 그래 물가가 낮아진 다음에 우리가 색깔을 다시 조금 경제도 우리가 함께 보겠소. 물가가 높아져서 물가를 우리가 열심히 컨트롤하겠지만 경제도 좀 우리는 같이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스탠스를 조금 바꿔나가는 것은 확실히 물가가 좀 안정돼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약간 봄 이번 겨울은 조금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라는 쪽의 시각들이 지금 더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지금 국내 물가, 국내 휘발유 가격, 또 특히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항상 좀 쟁점이 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가 이미 조금 약해졌고 부양의 여력이 있는 중국이 나서주면 사실 금융시장이 글로벌하게 어제 좀 아시아 증시 좀 많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중국은 정책의 중심이 점차 디레버리지, 군살 빼기에서 부양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5페이지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중국의 부동 디레버리징의 초점은 부동산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높고 그리고 소비, 그러니까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뭐 이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부실 채권이나 기업의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부동산이 단연 높기 때문에 네. 부동산의 군살 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면적인 부양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왜 정책의 중심이 디레버리징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조금씩 곁들이기 시작했냐면 5페이지 차트가 중국의 주택가격의 전년 동월비 상승률입니다.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면 뭐 좀 건전화 시키는 건가요? 예, 아니면 그렇죠. 재적소? 빚을 줄인다? 빚을 줄이고 체력을 네. 다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기업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네,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가 너무 많고 되게 상당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저희 헝다 사태도 봐서 아시겠지만 뭐 좀 표현 그렇습니다만 문어발식 경영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도 골칫덩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요. 소매 판매 같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게 뭐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금액으로 보거나 뭐 전월비로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참 중국이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고 그나마 수출을 잘하고 있어서 생산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양을 조금 더 많이 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어제 그러니까 한 2주 전이죠. 지준율도 인하했고 어제 LPR 금리도 인하를 해줬지만 추가적인 부양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환경은 갖춰줬습니다. 왜냐하면 5페이지가 중국의 기존 주택 가격인데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올해 이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군살 빼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특히 건설이나 주택 부분에. 그렇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살을 더 심하게 빼라고 예. 지시가 내려가겠죠. 너 지금 살찔 때가 아닌데 살을 오히려 빼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우리는 올릴 수도 있어라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은 살 빼는 걸 좀 살살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부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스탠스를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좀 쉬어가는지가 중요한데 부동산이요? 네. 지금 중국의 주택 가격은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전년 동월비 이게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 매수가 그렇죠. 많이 매수가 아예 공백. 예, 그렇죠. 뭐 이 주택 지표는 한국도 이게 말이 많은데 중국은 훨씬 더 넓고 나라도 넓고 집수도 많다 보니 만약에 저게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저렇게 낮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뭐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큐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좀 굉장히 큰 폭의 가격이 하락한 주택들도 꽤 많을 겁니다. 네. 저게 중국의 주택 가격은 정부가 확 조이면은 좀 하락했다가 좀 상승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16년 말 정부가 이렇게 확 부동산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었을 때 마이너스로 한번 하락했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이었어요. 몇 년 동안은. 지금 중국이 작년부터 고강도의 부동산 관련된 규제 정책 그리고 경제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동산 군살 빼기를 하겠다라고 스탠스를 거듭하면서 지금 사실은 저게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내려와서 오히려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중국이 정부가 목표로 한 것은 한 3분의 1 정도는 전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군살 빼기만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경제를 조금 같이 살필 만한 상황인 거고 사실은 중국과 관련돼서는 뭐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미국만큼 중국이 그런 이렇게 지도부가 바뀌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선출하는 것도 아니니까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제가 너무 꺾어지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정부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이 긴축 매파적으로 확 가고 중국도 디레버리징을 계속하는 조합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색깔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부양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보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그럼 어제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데 시장이 왜 저랬냐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뉴스3에서 차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6페이지 제가 또 마침 가지고 감사합니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게 이제 LPR이라는 게 우대대출금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준율로 했던 때도 있었고 나중에 콜금리로 했던 때도 있었고 지금 기준금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화정책의 단계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 우대대출금리를 살짝 내린 거죠. 살짝. 5BP. 저는 50BP인 줄 알았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어제 동료들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근데 이전에도 5BP씩 미세 조정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요 금리 제도를 한 것이 저기 나오네요. 네. 19년, 앞에 머리를 19년, 보시면 되죠. 그죠? 19년 8월 거기 보면 저게 0.5BP 예,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아주 미세 조정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는 이제 좀 많이 내려줬었는데 그렇죠. 저렇게 미세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 입장에서 실망했던 건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고 그리고 부동산이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은데 조금 더 쓰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도 이게 뭔가 효과가 너무 찔끔찔끔 나와서 또 5BP 내리고 또 5BP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누적적으로 효과는 나타나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은 항상 기대보다 더 많은 부양을 원하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양인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김이 빠지는데? 에, 라는 반응이 좀 더 컸었던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선을 두 개를 해왔어요. 1년물하고 5년물을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같이 움직였어요. 1년물하고 5년물 기준금리를 이제 1년짜리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1년물도 몇 BP이나 5년물도 몇 BP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줬었는데 어제는 1년물만 인하를 했고 저희 그 박수현 팀장 이야기를 드려보니 5년물이 모기지 금리에 연동된대 우리 코픽스 하는 장기금리니까. 것처럼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조치를 한 거를 보니 중국은 어떻게 할 것 같냐 부양을 뭔가를 안 하진 않아요. 하기는 하는데 이거 너무 찔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미세 조정으로 뭔가 이렇게 전면 폭도 작고 1년물만 인하해주고 그러면 다시 조합을 해보시죠. 미국은 막 긴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중국의 부양은 예상치에 뭐 예를 들면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더해서 놓고 보면은 아 이거 너무 기댈 데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들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와 더해져서 지금 굉장히 위험 선호에 대해서 좀 위축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레버리징은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올린 게 아니고. 중국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기준금리를 되게 오랫동안 통화정책의 메인 시스템으로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네. 이렇게 디레버리징 한다 그럼 금리 올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양한다 그럼 금리 내리고 이거를 먼저 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저 끝단까지 경제의 끝단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나 신흥시장국 대부분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크고 금리를 움직여서 대출 수요를 움직이는 것보다 네. 표현 되게 옛날식 표현인데 창구지도 기업에게 직접 아. 좀 대출을 좀 쪼여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업에게 대출을 하지 마. 그리고 은행에게도 대출을 해주지 마. 이게 뭐 문건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정부 중국은 사실은 국영은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보다도 시진핑이 나와서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이제 우리 어떤 뭐를 우선순위에 두겠소라고 하면은 그게 이미 명령이 약간 하달된 걸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확실히 조금 부양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뒤중에 나중에 보면은 그래 중국이 저러면서 숨통을 튀었지라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속도가 미국이 긴축하는 게 더 빠르고 네. 중국이 부양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같은 건 이제 위클리로 나오니까 네. 조개 조금 꺾기가 조금 하락을 하고 그러면 미국 물가도 그래 내년 봄이면 진짜 낮아지겠어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더 좀 누적이 돼야 시장은 또 그래 연준이 뭐 미국이 금리를 그럼 뭐 네 번 올릴 거야 다섯 번 올릴 거야 이렇게 좀 크게 마음을 먹는 시점들은 왜 해가 넘어가야지 되겠구나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장기 성장률은 별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눈앞에 있고 연준은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예전처럼 화끈하게 못 해주고 그죠? 네. 네. 안 좋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은 위험 선호가 쉽사리 살아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쉽사리 살아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글로벌하게요? 예, 글로벌하게 살아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저는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했다면 연준은 매파 색깔이 짙어지고 중국은 부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버전은 미국 연준은 확실히 긴축적으로 좀 조급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지금 당장은 실망스럽지만 부양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작아져 있는 것들은 이게 살아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지만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은 조금 지금이 최악이거나 최악은 오히려 조금 지나지 않았나. 오늘 마이크론 효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마이크론. 오미크론 말고 마이크론으로 네. 부여잡네요. 다. 병창 부장도 부여잡으시고. 네. 자, 오늘 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다음 주는 아마 휴가시라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아마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